라탄. 어머머. 어머, 너무 예쁘다. 아, 선생님도 너무 예쁘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세요. 아이, 진짜. 감사합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 라탄 공방을 또 처음 봤어요. 어, 정말요? 처음 들어와 보고. 네. 근데 확실히 좀 진짜 그 라탄의 따뜻함이 있네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자연 소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주는 따스함은 어쩔 수 없죠. 저 오늘 맞아. 저 공부하러 왔어요. 아, 라탄, 아~ 라탄 만들기. 제가 네네네. 손으로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해요. 라탄이 이게 안 보이는 듯 해도 이 나뭇가루가 옷에 막 떨어져요. 아, 그래서 네네. 앞치마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앞치마를. 어, 저희 커플이. 커플입니다. 커플로 입고요. 어, 선생님 너무 라탄스러우시다. 라탄은 또 처음이에요. 오늘 만드실 거는 스탠드인데, 보시면 여기 뼈대가 되는 이거를 날대라고 해요. 날대. 그리고 이렇게 빙빙빙 돌릴 애를 살을 채운다 해서 사리대. 사리대. 네, 이 환심을 엮어줄 거예요. 네. 보시면 이 날대 위로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고 또 위로 지나가고 이렇게 네. 교차하면서 네. 엮어주는 거예요. 위아래 교차가 되면서 얘가 좀 더 탄탄하게 엮이는 거거든요. 네. 뜨개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거 해보시겠어요? 위, 위로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고. 네, 맞아요. 다 엮으시면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. 그죠? 거의 다 써가니까 어떻게 마음이 초조해. 이제 끝났는데 어떡하지? 이러면서. 그리고 이 라탄공의 특징이 막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. 네.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숨겨주는 게 깔끔하겠죠? 이렇게 네. 밑으로 길이 맞춰서 잘라주고 네. 새로운 애를 그냥 여기에 교차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. 이게 처음에 빠질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왔을 때 딱 고정이 되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해주세요. 끝난 부분에서 겹치는 거. 네. 끝난 데에서 겹쳐서 시작해주시면 돼요. 하루에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근데 너무 생각보다 간단하고 네, 생각보다 쉬워요. 제 생각에는 네.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럼 이거 날대와 사리대를 제가 좀 구매해가면 집에 웬만한 것들을 다 감아버리면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처음에 배우면은 진짜 아무거나 다 감게 돼요. 아, 그죠? 아,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네. 게 아니었어. 지금 제 머릿속에 저희 집에서 놀고 있는 화병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한번 감아봐? 그러면은 살짝 좋은 맞아요. 꼬지대가 될 것 같거든요, 지금? 어떤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 라탄 소재의 뭔가 소품이 있어.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면이 있네? 약간 그런 나무나무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나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라탄이 되게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. 돌아서 한 번 더. 네.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렇게 조금만 힘내세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제 엮는 거는 끝이 났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오, 진짜 잘하셨어요. 우와, 신기해. 우와, 진짜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. 진짜 잘했다. 이제 마무리는 마무리는 네. 튀일 거라서 물을 좀 많이 묻혔어요. 네. 이 날때 하나가 옆에 날때 위로 지나서 두 번째 날때 밑으로 이렇게 숨을 거예요. 네. 지금 엄청 긴 거거든요. 네.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. 네. 이 정도. 이 끝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을 했더니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서 그리고 마지막은 얘가 위로 갔다가 요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. 갔다가 위로 갈 차례니까 어차피 네,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게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.
안 풀러져. 그러면 이게 마지막까지 고정이 되는 거. 완성이 됐습니다. 됐다. 우와. 이런 향수병이 있는데? 참. 어? 이거 남성분들 아시죠? 그거. 아이고. 와. 완성되었습니다. 와, 완성되었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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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. 우와 너무 귀엽다. 우와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만드셨어요. 아니 봄에 딱 맞는 오늘의 공방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. 라탄 물먹인 나무를 이렇게 만지니까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. 이야 어때요? 너무 잘 만들었죠?